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자신이 천명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그 짱실환이 배웅에 나섰는데요. 이 짱실환은 자신이 급을 축혀줄 중요한 인물이었으니 각별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알도거우라는 곳을 지나자 갑자기 그들 뒤로부터 이 마적대들이 기습해오는 거였었는데요. 짱조리 일당은 무방비 상태로 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였기에 순간 100여 명이나 되는 군대를 잃었다는데요.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군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나머지 900명의 군사들은 다들 살겠다고 갈팡질팡해대는데요. 만약 이때 보통 청나라 군대였었더라면 이제 게임이 끝이겠는데요. 하지만 그 짱조린이 행동 대장들이 어떠한 놈들입니까? 탕아후와 간차오시는 이 태연자약한 채로 이 말을 척 타고 소리 지르는데요. 야들아 진정해라 진정해라 야들아 우리가 위기인지 다들 잊었니? 에? 야 맞받아칠 준비나 해라! 그러자 그 대가리를 서는 군관들이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이 말에 척 타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놈들이야 또 뭘가 그렇게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? 탕하 후에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밑에 군대들은 금방 진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울려 퍼지는 건 그 짱조린이 목소리인데 야들아 저것들이 우리가 뉘긴지도 모르고 이 뒤통수 친 것 같은데 가서 확실하게 알려주자 야들아 모두 쳐라! 이랬자! 탕아후와 간차오시는 각각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놈들 마적대의 좌우측을 공격하고 이어 짱조린이 500명을 이끌고 친히 그 놈들 정중앙을 진공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마적대 놈들은 다들 멍해지는데 만약 보통 청나라 군대들이었다면 이 정도로 뒤통수를 맞고 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면 이제 다들 도망치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 말입니다. 근데 이 놈들은 이거 뭐죠? 사실은 말입니다. 이 기습한 마적대는 이 지역이 마적대가 아니고 위쪽의 할빈 지역이 마적대였다고 하는데 놈들 말대로 진짜로 지금 눈앞의 군대가 어떠한 군대인지도 모르고 그 뒤통수를 친 거였었는데 사실 이 마적대들이 목표는 바로 그 짱실로안이었었는데 말이었죠. 이어 짱조린이 700명의 군대는 그 300명의 마적대를 이 세계 방향에서 조치고 들자 이놈들도 힘에 부쳐 하는데요. 이어 놈들이 세계 방향에서 이 꽁꽁 포위하고는 몇 시간 동안 서로 쏘아대자 이 마적대 놈들이 탄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그래도 이 마적놈들은 다들 토황 따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300명의 놈이 마적대들은 거의 절반이 다 죽어서 나머지 100여 명은 이 자신이 두목을 꽁꽁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거였답니다. 다들 칼창을 곤두세우면서 그 접근하는 군대들을 보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짱조리는 오 이놈들이 비록 마적되어도 이 두목에 대한 의리는 아주 깊숙하구만. 그래 좋다야 이제 다들 무기를 버려라. 짱조린이 호통쳤었지만 이놈들은 씩씩 거리면서 이 칼을 더 꽉 잡고는 놓치를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놈들이 빡쳐난 짱조린이 이 권총으로 당당당 하고 쏘아대서 세 명의 마적놈들이 이 툭툭툭 하고 터지면서 쓰러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이때 잠깐만 더 이상 내 부하들한테 쏘지 말라 쏘겠으면 내한테 쏴라 이놈들아 네? 그 마적대 놈들이 목숨 걸면서 이 꽁꽁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서 웬 애돼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 뭐야 놈들 대가리가 여자였어? 이어 그 포위 속에서 척 나오는 건 한 온몸이 새빨간 옷으로 쭉 차려입은 여자 마적대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이도 이제 10대로 돼 보이는 애돼 얼굴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갸우뚱하는데요. 에헤 뭐야 니 날 아니? 내는 너네 얼굴도 모르는데 왜 목숨까지 걸고서 나를 친 게야? 에? 그러자 이 여자 마적대는 내는 너네한테 벌 일이 쏘온 게 아니고 짱시로안 그 처 죽일 놈 때문에 온 게다. 내 갈 때 가더라도 그 놈 면상을 한번 좀 더 보고 가자. 에? 되니? 헤헤 이 여자 마적놈 기세는 그 자신이 여자의 형제인 텐쇼펑과 비교해도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을 듯 기세인데요. 그래라 그럼 짱조리는 이 마적대 놈들을 모두 다 끌고는 짱실환이 앞으로 척 데려가는데요. 이어 그 짱실환을 보자 이 여자 마적놈은 으르렁대는 거였었는데요. 짱실환 너 이놈 내 오라버니 살려내라 내 오라버니 살려내라 이놈아. 이 여자 마적놈은 이빨을 뿌드득 갈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였었는데 뭐야
대체 어찌 된 일이야? 네 누구야? 네, 사실은 이러했었는데요. 이 여자는 강호에서의 호칭이 무딸홍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여자의 친오빠가 할빈이 한 개 마적된 물이 대갑이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짱실란한테 죽었다고 하는데요. 이 짱실란은 전에도 나왔었지만 수많은 마적된 놈들을 토벌했었는데요. 하여 그 할빈 마적대들한테 원수를 그렇게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. 짱실란, 짱실란아, 니놈이 먼저 우리 마적대를 기습하였고 나의 오라버니를 죽인 것도 기억 못하니? 내 기회만 된다면 니놈을 그냥 뼈까지 그냥 끄드득 끄드득 씹어먹을 줄 수 있다. 그 시절에는 이 여자 마족놈도 이렇게 살벌하였었다는데 그러자 잠깐 생각해보던 짱주얼린이 입을 여는데요. 그랬구나. 짱실란 어르신, 이 마족놈은 이 자리에서 총살해도 마땅하지만 하지만 고문을 더 진행하여서 이놈들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요. 저 짱주얼린 어르신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요. 짱주얼린은 아주 공손하게도 그 짱실란이 명령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하하하하하. 그래라 그래. 자, 이 짱조린 짱조린 하던 게 그냥 이리도 날아다녔었냐? 내 오늘 제대로 한 너희 실력 구경했구나야. 어? 좋다야. 그 왕년이 한창 잘 나갈 때 나를 본 것 같으려 하다야. 잘했다. 자, 이제부터 짱조린 너는 나 짱실란이 아우다. 알았니? 그러니 이제부터 어디 한 마음껏 날뛰어 보려면 아우야. 어? 네, 그러자 짱조린은 또 공손하게 형님 형님 하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짱실란을 이 퐁텐성이 변두리에까지 모시고 갔었고 그곳에는 대량의 청나라 군대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짱실란을 보내고 짱조린은 신민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이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여자 마적대와 그의 100여 명의 부하들인데요. 그놈들을 앞에다 다 굴려놓고 짱조린은 또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. 내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하지? 왕년에 그냥 마적대였었던 짱조린이었다면 이렇게도 의리 있고 이 솜씨 좋은 마적대들을 곁에 두고 싶었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그러다가 이 소문이 새나가기라도 하면 위험하겠죠.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던 짱조린은 야들아, 너네 그냥 다들 이곳을 떠라. 그리고 그 뒤에는 동북 삼성에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고 어? 내 차비를 든든하게 넣어줄게. 그리고 저기 저 남쪽으로 가라. 그쪽에 가서 너희가 뭐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. 자 그래 다들 가봐라. 너 그냥 이렇게 풀어준다고? 왜요? 그러자 무당홍과 그의 부하들은 다들 휘둥그레해 하는데 자신들 때문에 짱조린이 군대는 거의 200명이나 희생하였었고 그들은 마적되고 이 짱조린은 정부군인데 말입니다. 응? 왜냐고? 사실 나도 강호에서 이 휩쓸고 다니던 마적대 출신이거든. 내는 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너네 같은 싸네 대장부들 제일 좋아한다. 생각 같아서 내 곁에 두고 싶지만 또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구나. 그러니 그 어디 가서나 잘 살아라. 그렇게 짱조리는 이 무당홍 마적대를 풀어줬다고 하는데요. 무당홍은 이렇게 짱실란 기습에 실패하게 되었었고 남쪽 방향으로 도망치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들 사이 인연은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닌데요. 나중에 짱쉐량이 이 마적대들을 토벌하러 다니다가 문득 엄청난 놈들한테 당하게 되거든요. 하여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이 위급한 시기가 되었었는데 바로 이 무당홍이 짱쉐량을 구해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는 또 다 나중에 얘기고요. 그렇게 짱실란이 이 펑텐성으로 돌아간 지 며칠도 안 지나서 또 위임장이 내려오는데요. 보고 어르신, 위쪽에서 내려온 임명장입니다요. 그러다 짱조린 그 올 것이 끝내 왔구나 그래. 보자, 요번에 또 뭐야? 이어 임명장을 펼쳐들자 네 요번에는 글쎄 이놈한테 다섯 개의 영을 맡겼다고 합니다. 전에 이 신민후에는 세 개의 영밖에 없었는데요. 하여 외지로부터 또 두 개의 영을 이동시켜서 이 짱조린이 신민후에서 다섯 개의 영인 2500명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는 이제 团장을 뛰어넘어서 여장급인데요. 순례처 형님 어떻습니까? 내 백은 5만냥으로 두 개의 영을 바꿔왔습니다. 이만하면 어떻게 수지가 맞죠? 에? 그러자 순례처는 이 혀를 끌끌 차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 거였었는데 말 그대로 이 군대를 관리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데는 이 순례천이 조금 나을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조직이 우두머리는 무조건 짱조린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다섯 개 영이 군사총통으로 승진되자 이 신민후는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. 자기네 요 조그마한 신민후에 다섯 개 영이 군사가 주둔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? 그만큼 더 안전
늘어나고 이 먹고 살기 더 좋아질 거 이미 하는데 하여 각 지역이 돈 많은 부호들은 다들 뇌물을 준비하여서 이 짱주얼린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어 그 손님들이 많아지자 또 폭죽을 터지우고 이 파티를 열고 아주 북적북적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연회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드디어 보고 하면서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보고 어르신 긴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요. 그러자 뭔 긴급명령이야? 순례청 형님 거기서 한번 읽어보아요. 짱조리는 자기가 글자를 못 읽으니 다짜고짜 순례천한테 건네는데 이어 그걸 받아들고 읽어보던 순례천의 얼굴 색이 급급히 똥색으로 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짱조리는 왜요? 뭔 큰일이라도 났대요? 에헤이 이 형님이 또 간이 콩알만해서 뭐 하자는 게요? 어서 한 제대로 읽어봐요. 짱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하여 술잔이 술을 하고 비워대는데 그러자 순례천은 이 명령장을 든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이 명령장을 읽어갔다고 합니다. 그가 무도한 폭동이 침막한 산지꼬이 뚜리산이 이 보통 백성들이 목숨과 재물들을 마구마구 갈취하고 있노라. 그래서 이 특히 명하노라. 신민후 군사총통이 짱조올리는 자신이 다섯 개 영의 군사를 일으켜서 오래 설 전에까지 필히 그 뚜리산 그놈이 모가지를 따와라. 이게 그러다 짱조리는 이 손이 술잔을 쨍그랑 하고 떨구는데 누구요? 누구를 토벌하라고요? 침막한 산지꼬이 뚜리산이요? 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순례천이 놀라는 걸 비웃기만 하던 짱조리는 그만 멍해져서 혼이 다 빠져나가듯 한데요.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점점 도를 넘네. 아니 저 위쪽에서 나랑 침막한 산지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도 모른다오? 짱조리는 드디어 씩씩 화까지 내는데요. 네, 침막한 산지고가 어딥니까? 그 짱조리니 양아버지 뚜로판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곳을 치라고 이게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짱조리는 절대로 그러한 짓을 못한다고 이 도리도리 하는데요. 그러다 곁에 있던 순례천이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. 아우야, 지금은 그 예전이랑 다르다. 예전에 마적되었을 때야 우리 마음대로 했었지만 군대는 다르단 말이다. 만약에 이거 어기게 되면 군이 명령 굴복하는 게 되고 잘못하면 군사 재판을 받고 이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다 이 말이다. 네. 그러자 짱조리는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이 머리가 빠개질 것 같다 끙끙 앓는데요. 이어서 어라? 그래 내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면 될 게 아니야. 야들아 그 정윈 어르신을 미셔라. 그렇게 짱조리는 머리에 젖은 수건을 척 올리고 누워서는 끙끙 앓고 있는 척 하는데 이어 정윈이 들어오자 아이고 어르신 정윈 어르신 이 몸이 왠지 요즘 따라 이 머리가 자꾸 찔끔찔끔 아파나는 게 아주 죽겠습니다요. 그러니 어르신이 위쪽에 좀 얘기하여서 요번 그 침막한 산지고에 대한 토벌을 다른 장군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요? 짱조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소리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자 정위는 이 배를 끌어안고 웃는 거였었는데요. 짱조리 어르신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연기는 아주 엉망진창이네요. 됐수다. 내가 어르신이 왜서 이랬는지 대충 알고는 있지비. 왜요? 전에 침막한 산지꼬이 뚜로판이 양 아들이어서 그쪽을 치라니까 좀 찔립니까? 그것은 사적인 일이고 이 공적인 일과는 구분을 잘 하셔야죠. 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요번에 만약 괴병을 부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이 못하겠다는 얘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죽어가는 것은 짱조린 어르신이 7천명의 형제들이 될 겁니다요. 그 마정놈들만 뭐 이기적으로 막 하는 줄 아십니까? 이쪽 관아에서도 똑같습니다. 그 정치 대장군이 지금 짱조린 어르신을 떠보는 것 같은데 만약 그분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당장에서 모가지죠. 자 이럽시다. 짱조린 어르신 감기 몸살이라고 내 이틀 동안은 시간을 끌어볼 테니 이 어르신은 생각을 잘 정비해보시고 다시 저한테 회답을 주세요. 네 그렇게 짱조린은 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끙 하고 앓고 있는데 이어 그 소식을 들은 탕아호와 짱진회, 정초이팅 등 침막한 산지고에서 나온 장군들이 이 배로 찾아가는데 아우야 너답지 않게 왜 기지배처럼 이 끙끙 앓고 그래니? 침막한 산지고는 전에 그 우리네 침막한 산지고가 이제 아니다. 뚜로판 어르신이 돌아간 지도 이제 2년이나 지났고 그 뚜리산이 마적대를 거느린 뒤에는 그 해도 너무했어. 우리는 전에 평민 백성들은 안 거드렸거든. 근데 뚜리산 그놈은 평민이든지 뭐든지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불질러 버리고 이 재물들을 약탈해가니 관아에서도 빡쳐난 게 아니긴. 뚜리산 그놈이 너를 죽이려 했던 게 몇 번째야? 세 번 됐지. 나를 죽이려 한 것도 한 번이거든.
그놈 그거는 뭐 의리고 뭐고 인간도 아니다. 그러한 놈을 위해서 왜 우리 형제들이 부리를 당해야 하는 건데? 네, 이 시기에는 이미 뚫어 판이 저 세상으로 돌아간 지 2년째 된 해인들. 제가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짱조린이 저번에 칭마칸 산지구 안으로 피난에 들어갔다 나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고 하는데. 오케이. 형님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알겠습니다. 내가 사실 뚜리산을 이 벼르고 벼른 지 오래됐습니다요. 이어 짱조리는 정위인을 찾아가서 이 위쪽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하는데, 그러자 정위는 이 맞장구를 쫙 하고 쳤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요. 생각 잘 하셨습니다. 그래서요, 어르신. 언제 출병할 겁니까요? 네? 하지만 짱조린도 답답해 나는데, 정위인 어르신,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. 그 칭마칸 산지구가 어떠한 곳입니까? 청나라 관군 2만 명이 출동해도 그 칭마칸 산지구의 세계 방어 구역에서 두 번째 구역에도 못 들어가 봤는데, 아니 저 혼자서 치라고요? 달랑요 다섯 개 영이 2,500명이 병력으로요? 이거 말도 안 됩니다요, 이거. 짱조리는 너무나도 어이없어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그러자 정위는 했어 웃으면서 얘기도 이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짱조리 어르신이 그 말도 안 되는 위 철벽 방어 성세를 꿰뚫은 건 말이 된답니까? 다 똑같은 거죠 뭐. 이 대청나라에 그 뚜리산이 모가지를 베어버린 사람은 짱조리 어르신 뿐이니까 이렇게 어르신한테 중림을 맡긴 게 아니겠습니까?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르신한테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짱조리는 답답해 나는데, 위는 자기밖에 모르고 밑에 부하들한테 위신이 없었으니 이 이관계가 먹혀든 건데, 하지만 그 뚜리산은 완전히 다른데, 그 밑에 행동대장들은 다들 끈끈한 충성으로 요 똘똘 뭉쳐있는데 말입니다. 그러면 짱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천하제일 총잡이꾼 뚜리산을 잡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